오늘의 앱진 주요 머리 기사 살펴봅시다. PC 게이머입니다. 발더스 게이트 3 엄청난 새 패치가 3589줄의 새 대사가 들어있는 게임 끝나고 6개월 후를 무대로 하는 플레이 가능한 에필로그를 추가했고 두 개 새 난이도 모드를 넣었으며 헤드라인 공간이 부족하다. 발더스 게이트 3 최신 패치는 글쓴이를 쳐버렸습니다. 정확히 3시간 전에 썼던 패치 5에 관한 기사에서 글쓴이는 이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난 더는 발더스 3의 패치 노트들이 얼마나 방대한지, 새 컷신이 얼마나 정교한지 놀라지 않게 됐다. 그러나 마치 신이 내 오만함을 벌하기 위해 번개를 내려친 것 마냥 패치 5가 막 드랍됐습니다. 그리고는 정정하게 됐습니다. 난 패치 노트의 그 막대함과 새 컷신의 정교함에 놀라게 됐다고요. 이렇게 빨리 뱉은말을 주워 담은 건 처음입니다. 그럼 우선 새 에필로그 항목부터 살펴봅시다. 패치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어는 발더스 게이트 3의 스토리가 끝난 지 6개월 후 캠프에서 새 친구와 옛 친구를 만나 파티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자, 그럼 몇 가지 플레이 가능한 씬 정도만 추가된 걸까요? 아닙니다. 3589줄의 새 대사가 추가됐습니다. 라리안 개발진은 잠을 자기는 하는 걸까요? 패치 노트에 의하면 라리안 작가들에게 이 마지막 작별 인사는 지금까지 게임에 들어간 가장 복잡한 글쓰기 중 하나였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3 모험 전체에 걸쳐있는 그 반응성을 일일이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죠. 선택에 따라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대한 순혈 트리가 이 에필로그 컨텐츠를 규정하고 새 시네마틱이 추가되며 심지어 위더스가 주최하는 캠프 모임에 합류하는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이 에필로그만 해도 기대했던 것 이상입니다. 몇 가지 새 대사 옵션과 맞춤 씬만 있던 칼라크의 그 멋진 헤비메탈 엔딩이 추가된 것만 해도 과거 큰 뉴스였던 걸 생각하면 말이죠. 에필로그 추가에 진심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마침내 발더스 게이트 3에서 스워드 코스트에서 보낸 그 수백 시간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됐고 합당한 배웅을 해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더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건 아직 이번 패치로 추가된 것에 반밖에 얘기 못했다는 겁니다. 이번 패치 5에는 일반적인 버그 수정과 조정 외에도 완전히 새로운 플레이 방식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우선 명예 모드가 추가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RPG에서 세이브 로드를 연타하는데요. 다행히 글쓴이는 최근 행운의 여신이 점지해준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좋아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로드에 저항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날 멈추게 해줄 수 있는 게임 속 장치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내내 유혹에 시달릴 테니까요. 운 좋게도 명예 모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명예 모드에서는 이전 세이브를 불러오는 것, 즉 세이브 스커밍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주사위를 한 번 더 굴릴 수 있게 해주는 인스퍼레이션 포인트, 즉 영감 포인트가 훨씬 더 가치 있어졌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명예 모드는 전투 안팎 상황에서 게임을 더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발더스 게이트 3 모든 보스전에 30개가 넘는 새로운 조정을 도입했습니다. 방심한 플레이어에게 한방 먹이고 도전의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 새 전설 액션 시스템이 추가됐죠.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발더스 3가 기반하고 있는 D&D 5판 에디션에선 대부분의 거대 보스는 전설 액션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 보스들은 자신의 턴 말고도 행동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던전 마스터가 액션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것에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왜냐하면 보스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보스가 한 번 행동할 때 내 파티는 네 번 행동한다면 식은죽 먹기가 되기 때문이죠. 명예 모드에서는 일부 강력한 의도되지 않은 꼼수도 막혔습니다. 아마 아울베어 궤도 폭격과 같은 꼼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다른 난이도에서는 여전히 플레이어에게 꼼수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로도 여러분의 입맛에 충분히 맵지 않다면 명예 모드에는 소프트 영구 죽음 기능도 있습니다. 명예 모드에서 죽으면 그간 여정의 통계가 뜹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생존했는지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말이죠. 이때 플레이어는 계속 모험을 이어나가는 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후의 모험에선 명예 모드가 비활성화됩니다. 만일 플레이어가 한 번도 죽지 않고 명예 모드로 게임을 끝까지 깨면 탐나는 골든 D20 주사위가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더 과학적으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더 쉽게 게임을 하는 걸 원한다면 커스텀 모드도 생겼습니다. 많은 옵션을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데요. 나리안이 좋아하는 것으로 꼽은 것 중엔 주사위 굴림이 성공하기 위해 수치 몇이 필요한지 감추는 옵션이 있습니다. 좀 더 사실적인 D&D 경험을 원할 경우 켜면 되죠. 또 전투 시 적의 HP를 감추는 옵션도 있는데요. 이건 역시 실제 테이블탑 스타일에 더 가깝게 시뮬레이션한 겁니다. 커스텀 모드에는 짧은 휴식만으로 파티를 풀로 치유해주는 옵션도 있고요. 죽음 세이빙 드로우를 비활성화하는 옵션도 있고 실패한 인식 체크를 아예 감추는 옵션도 있습니다. 즉 아예 주사위를 굴렸다는 것조차 모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스는 이미 이번 패치에 거의 1000단어 가까이 썼는데요. 패치 내역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번 패치로 편의성이 막대하게 증가했으니 바로 인벤토리 관리가 개선된 겁니다. 이제 플레이어는 하나의 UI로 모든 동료들의 인벤토리를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이 현재 파티에 속해 있든 아니든 말이죠. 이건 파티 멤버를 자주 바꾸던 유저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패치입니다. 이전에는 아이템 관리 때문에 파티원을 교체하는 일이 정말 귀찮았고 게임 플레이를 심각히 방해했지만 그 시절은 끝난 겁니다. 그스니는 거의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번 패치는 사실상 결정판 수준의 업데이트가 그냥 무료로 배포된 느낌입니다. 이 30GB 분량의 획기적인 패치는 너무나 게임을 바꾸는 나머지 업데이트에만 130GB의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라리아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게임을 클린 인스톨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3 팬들에겐 그저 좋은 식사 정도가 아니라 성찬이 제공되고 있다네요. 기사 내용에 한마디 더 하자면 발더스 게이트 3의 공식 한국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더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발더스 3를 실행해보고 깜짝 감동했습니다. 다시 PC 게임입니다. 난 발더스 게이트 3를 최고 난이도로 깰 정도로 터프하다 생각했다. 그러나 이 새 영구 죽음 명예 모드는 내 바드 부츠를 떨게 한다. 그스니는 최고 난이도인 전술가 난이도로 발더스 3 1회차 엔딩을 봤습니다. 이 성취감은 전술가 난이도가 영원히 최고 난이도는 아닐 거라는 사실에 살짝 빛이 발했습니다. 발더스 3에도 결국 오리지널 신처럼 영구 죽음 명예 모드가 생길 거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안 그래도 긴 RPG에서 영구 죽음 모드는 웃긴 일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스토리 중심 게임에서 한방에 수십 시간 진행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걸까요? 위쳐2의 인세인 모드가 특히 심했습니다. 액션 게임에서 그것도 형편없는 히트박스를 가진 게임에서 영구 죽음은 특히 잘 안 어울렸죠. 그러나 오리지널 씬에서 영구 죽음 모드는 훨씬 더 잘 어울렸습니다. 바로 극도로 잘 다듬어진 턴제 전투 때문이죠. 이런 게임에서 실패는 늘 내 잘못이고 그 실패는 공정합니다. 얼마나 도전적인 상황이든 난 전투의 전개 양상을 통제할 수 있고 성공에 필요한 모든 도구가 다 주어지는 겁니다. 라리아는 발더스 3에도 명예 모드를 추가해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발더스 3 개발진은 우리가 설득 체크에 실패할 때마다 전투에서 한 번 실수할 때마다 F8키를 쾅쾅 두드려 대는 걸 보고 세이브 스커밍이라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너프한 겁니다. 이 명예 모드에서는 전투만큼이나 모든 대사 체크가 긴장되게 됩니다. 이제 게임의 전체 모험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 번의 주사위 굴림으로 결정날 수 있게 됐습니다. 동료가 죽고 사는 순간을 포함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을 수없이 맞닥뜨리죠. 그스니도 이번에 새롭게 명예 모드로 해보면서 처음부터 특정 캐릭터를 구하는 것에 실패하고는 아 여긴 더는 캔자스가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한 번의 주사위 굴림으로 임시 동료이자 소환수이자 하나의 서브 플롯을 모두 놓쳤던 겁니다. 물론 상황이 마음에 안 들 때 Alt F4를 눌러 게임을 강제 셧다운 시키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건 스포츠맨십에 어긋날 겁니다. 영구 죽음이 아니더라도 발더스 게이트 3의 명예 모드는 이전 게임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리지널 씬에서는 명예 모드는 그저 전술과 난이도에 영구 죽음만 추가된 거였는데요. 발더스 3에서는 보스의 전설 액션이 추가돼 우릴 지옥같이 떨게 합니다. 게임 초반에 등장하는 그림이나 페이지 스파이더가 이번 새 회차에 종착역일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그럼에도 명예 모두 덕에 그스는 예상보다 훨씬 일찍 발더스3에 다시 뛰어들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모든 게 더 긴장감이 넘치게 됐고 패배가 예상되는 전투를 55% 확률 주사를 굴려 역전할 때의 쾌감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패한 주사의 굴림으로 비참한 이벤트가 펼쳐질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됐죠. 앞으로 발더스3를 하는 느낌은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배트맨이 베인의 소굴을 루프 없이 기어 오르는 장면과 비슷해질 겁니다. 비록 40시간을 하다 죽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과연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 보겠다네요. 더 게이머입니다. 스타필드는 심지어 게임 어워드 플레이어의 목소리 부문에도 오르지 못했다. 스타필드 팬들은 2023 게임 어워드에서 스타필드가 수상 후보에 오르지 못해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어의 목소리 부문에서도 삭제된 걸 보면 스타필드에 투표한 팬들조차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2023년의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스타필드에 쏟아지는 꽤나 별로인 반응입니다. 비평가들로부터는 꽤 좋은 리뷰가 나왔었지만 전혀 세상을 뒤덮지 못했고 게임 어워드 2023에서는 단 하나의 부문에만 후보로 오른 겁니다. 이런 와중 게임 어워드 공식 트위터 계정은 플레이어의 목소리 부문 후보작들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팬들이 직접 투표하는 일종의 인기 투표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투표된 게임 중 딱 10개만 추렸는데요. 그 목록에 스타필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물론 2023년에는 워낙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스타필드가 팬들의 투표, 탑10 목록 안에도 없다는 건 놀라운 일이라네요. 그 외에도 목록에 빠진 놀라운 게임으로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원더, 파이널 판타지 16, 하이파이 러쉬가 있습니다. 목록에 포함된 10개 게임은 앨런 웨이크 2, 발더스 게이트 3, 사이버펑크 2077, 팬텀 리버티, 원신, 호그와트 레거시, 붕괴 스타레일, 피의 거짓, 마블의 스파이더맨 2, 레지던트 이블 4, 젤다 왕눈입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